파쿠르를 만든 것은 누구일까? 파쿠르는 1980년대 말 프랑스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되었다. 이미 많은 사람에게 파쿠르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데이비드 벨. 그는 사실 혼자서 이 운동을 만든 것이 아니다. 우선 데이비드 벨의 유년기에 큰 영향을 준 아버지 레이몽드 벨. 그는 자연훈련법에 따라서 혹독한 훈련을 해왔는데 여기서 자연훈련법이란 조르주 에베르라는 군사교관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자연 속 움직임을 참고해서 만든 맨몸 훈련법이다. 모든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신체를 단련한다는 점에서 파쿠르와 매우 유사한, 간단히 말해서 파쿠르의 시초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연훈련법에서 발전된 것이 바로 프랑스 군대의 유격훈련, 장애물 코스이고 이것은 훗날 파쿠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다. 레이몽드 벨은 군 복무 시절 장애물 코스에 숙달했을 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는 엘리트 소방관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능력을 10분 활용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을 받은 데이비드 벨은 주변 환경을 보는 시야가 남달랐고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던 것에서 발전시켜 점점 진지한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와 함께 구체적인 기술들을 개발한 친구들이 있었다. 데이비드 벨을 포함한 9명의 친구는 야마타시라는 그룹을 결성 하였고 나중에 이들이 직접 출연한 동명의 영화가 개봉하기도 했다. 야마카시. 야마카시는 그들의 움직임이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그것을 ADD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의 파쿠르이고 파쿠르라는 명칭이 생긴 것은 이보다 훨씬 뒤의 일이다. 이쯤에서 정리하자면 즉 아버지에게서 훈련에 대한 영감과 철학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데이비드 벨이지만 나머지 8명의 구성원 또한 각기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해서 이름 없는 움직임이었던 것을 하나의 운동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굉장히 엄격하고 정신적인 극복의 성격이 강했던 파쿠르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면서 어떻게 됐을까? 보통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파쿠르의 움직임을 처음 보면 오, 저건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신체를 단련하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엄청난 훈련이구나 라고 생각할까? 아니다. 우선 딱 보면 드는 생각은 오, 방금 뭐 한 거지? 존나 멋있어. 대충 이 정도일 것이다. 솔직해지자, 파쿠르는 멋있다. 그것도 존나 멋있다. 파쿠르가 참 좋은 게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뛰어난 훈련이지만 시각적으로도 정말 훌륭하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파쿠르의 본질에 100% 집중하기보다는 이 시각적인 부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자 영화 제작 등을 제안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때부터 그룹 내에 의견 충돌과 분열이 일어났다. 데이비드 벨과 일부 인원은 ADD의 철학적인 본질인 훈련의 개념을 지키고 싶었고 나머지 인원들은 이 좋은 기회를 활용하고 싶었다. 이 기회 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조금 전에 말했던 영화 야마카시이다. ADD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다니. 심지어 우리를 범죄자로 묘사했잖아. 이건 말도 안 돼. 이 영화는 파쿠르의 대중성에 이바지한 출발선이기도 하지만 이때 일어난 분열로 데이비드 벨을 포함한 일부 1세대들은 야마카시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그리고 파쿠르라는 명칭과 파쿠르 훈련자들을 지칭하는 트레이서라는 용어 또한 이때 만들어졌다. 이후 영화 야마카시는 큰 인기를 끌었지만 안 좋은 결과도 많았다. 파쿠르라는 운동은 모른 채로 그냥 멋지다는 이유로 흉내를 내다가 다치는 사람들도 생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운동 명칭이 아예 야마카시라고 잘못 알려져 버려서 심지어 아직도 파쿠르를 야마카시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리고서 본격적으로 파쿠르의 대중성에 쐐기를 꽂은 게 2003년 영국에서 방영된 파쿠르 다큐멘터리 점프 런던이다. 이번에도 원조 창시자 멤버들이 참여했는데 영국을 배경으로 파쿠르를 선보이면서 나름 파쿠르의 철학 등 정확한 정보들을 많이 전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때 다큐멘터리에서 사용된 명칭이 바로 프리러닝이다. This is parkour, the anarchic new sport of freerunning. So here is where freerunning began. Freerunning has always existed. 그런데 사실 프리러닝과 파쿠르의 차이는 없다. 영국의 다큐멘터리가 나오면서 영어권 사람들의 이해를 돕고자 프리러닝이라고 부른 것뿐이다. 그리고 덕분에 영국의 엄청난 프리러닝 붐이 일어나게 되면서 수많은 팀과 통칭 프리러너들이 생겨났고 프리러닝이라는 명칭도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새로운 명칭과 함께 많은 사람에게 전파가 되다 보니 파쿠르의 움직임도 바뀌기 시작했다. 형태와 표현의 제약이 없는 파쿠르의 특성상 단순히 원래 있던 기술들 뿐만 아니라 체조 기술 등을 섞는 등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고 이동 기술로서의 파쿠르 보다 좀 더 자유로운 표현 중심의 파쿠르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파쿠르는 이동 기술, 프리러닝은 공중기가 포함되어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화려한 움직임, 이런 식으로 두 가지가 마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정의를 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접근 방법이고 파쿠르랑 프리러닝은 그냥 똑같은 운동이다. 또한 유튜브 등의 영상 매체들을 통해 더 많은 대중에게 인지도를 얻게 되자 각종 대회가 생겨나고 액션 영화에서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기도 했다. 비교적 최근에는 다잉라이트, 배그 등의 게임 속에서도 파쿠르 혹은 프리러닝이라는 명칭을 정확히 사용하여 한국에서도 정확한 운동 명칭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자, 이렇게 파쿠르의 탄생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파쿠르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고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다면 꼭 댓글로 작성해서 물어보도록 하자. 끝! "범죄자가 세상을 구한다? 이 자식들이 또..." 어? 내가 주인공이네? 진작 이랬어야지.